한국 교회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CTS는 각 교단의 공과 교재 현황과 비전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며 넥스트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의 다음 세대 교육 개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교회학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상이거든요. 아이들의 신앙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가 살아야지만이 신앙의 대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교회 학교 현장이지만 시야는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교육원이 강조하는 공과 교육은 바로 공동체성 회복. 몸으로 하는 활동, 특히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했습니다. 올 하반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진짜 이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인지적인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진짜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이제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한국교회 새로운 모델로 저희들이 한번 제시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장고신 총회교육원이 개발한 공과교재 그랜드 스토리는 킹덤 스토리란 이름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만화책 형식으로, 유년부는 동화책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 말하는 고신 총회교육원. 자녀 연령대와 수준에 맞춰 부모님 품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공과교재를 구현한 겁니다. 순위 다음 세대 초등학교 세대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단 규모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제 QT 같은 경우도 전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본문으로 개발을 격월간으로 내고 있어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걸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고신총회의 철학은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부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되는 과정이 중요해진 만큼 부모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도 힘썼습니다. 어른을 위한 성경학교 교재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지셨고요. 이번에 성경학교 교재도 저희가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부모와 어떻게 이 신앙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단순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성경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3년마다 산학협동 교단 산하 교회들의 교역자와 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정책 선정을 자체 평가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가 상세히 서술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 양성이죠. 기독교 교육학회가 있습니다. 학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교과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신대원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체성 회복 교육을 준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 코로나19 이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예배로 돌아갈 때까지 비전과 발걸음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